밴드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아, 지금부터 기타에 입문하시는 분들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발화의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콜트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콜트의 휴맨슨. 휴맨슨 시리즈. 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멋있어요. 일단 뭐딴 말을 하고 시작하려고 해도 인레이가 너무 시선을 잡아끄는 바람에 일단 인레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네, MZ 모델입니다. 1서부터 야, 10까지가 다 표현되네요. 어쩜 이렇게 3, 5, 1, 2, 3, 7, 9, 12, 4, 15, 4자가 17, 없구나. 네, 19, 21까지. 그래서 6자, 22, 6자, 3, 4, 24프렛까지 있다는 거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자 있는 처음 보네요. 되게 잘 썼어요. 한석봉체인가 봐요. 되게 글씨가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갈수록 찌부러지는데도 이게 뭐랄까, 폰트가 안 흔들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갈수록 이게 점점 작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난이도별 미션 같은 네, 게 그런 나오는 게 거죠. 나오는 것 같아요. 레벨 1에서부터 이렇게 뭐, 하고 막뭐 레벨 레벨 22, 21, 네. 네, 이렇게 서예 레벨. 네, 근데 이거 엄청나게 이걸 잘하셨네요, 이거는. 네, 아유. 한석봉 기타. 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이렇게 한문에 대한 남다른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죠. 예, 한문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죠. 네, 워쇼스키 형제가 한문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네. 매트릭스 시작하면 막 네, 한문 맞아요. 내려오고 막 네. 가타카나 내려오고 한글 내려오고 막 그런 그러는데, 동양적인 어떤 네,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네, 예, 로망들이 있죠. 그 맞춤법을 그렇게 못 맞추나 그거? 그죠? 그죠? 뭐 어쩔 수 예, 있나요? 뭐 신동이라고 써놓고 믿을 신자를 쓰지를 않나. 뭐 하여튼 그거 좀 옆에 한국 사람 지나가면 좀 물어보세요. 그거 막 쓰지 말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글에 대한 로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예, 싶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한문 이 정도 이쁘게 쓰면 뭐 있어요? 네. 막 개발 근데 세발 쓰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삼을 이런 삼 말고 그왜그 간자체 삼. 아니요, 그 있잖아요. 그 산삼, 그 장뇌삼 할때 아, 그 삼자 있죠. 삼자. 네, 그 인삼할 때. 삼자가 인삼 할때그 삼자가 예.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생긴 그 삼자가 숫자를 대신해서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예. 허세용 숫자. 그걸로 해놨으면 또 더더욱이나 이 허세가 진해지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약간 그래? 이런 또 뭐, 약간의 삼이 좀 허전하게 그죠. 허전하 보자. 삼이 좀 허전해서 예. 삼이 그 삼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홍삼할 때 삼자. 네, 그 영삼 할때 삼자. 그거 엄청나죠. 그 엄청 복잡한데. 네, 그게 뭐 이렇게 하여튼 되게 정말 삼처럼 생겼어요. 예. 상형 문자래지만 너무 어려운 게 많죠, 저기선. 뭐 중국에 가면 뭐세 가지가 있대군요. 뭐 글을 끝까지 못 배우고 죽는다. 끝까지 못 먹어보고 죽는다. 그 다음에 뭐 지네 나라를 속속들이 끝까지 댕겨보질 못한다. 뭐 그랬고. 아, 그렇겠죠. 중국이 미국보다 클 거래 아마? 982만 6,675 평방킬로미터고요. 면적이. 그러네요. 면적 1위가 러시아. 예. 러시아가 1,700만, 700만, 1,709만이고요. 네. 캐나다가 998만, 미국이 982만, 중국이 959만. 다 예,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브라질이 851만으로 5위고요. 한국이 109위네요. 109위. 99,000.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5분의 1만한가 그렇죠? 아, 네. 남한이.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저기 인구로는 압도적이 아니네요. 중국이 13억, 인도가 12억.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중국이 압도적이겠죠? 그 등록된 그죠. 사람만 근데 인도도 만만치 않게 안인 등록돼 안 있을 것 같긴 등록돼 해요. 있죠. 네, 미등록을 거의 예. 뭐 다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이 GDP가 세계 12위네요. GDP가 12인데 네. 1등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뭐 1인당 기준으로 보면은 30이군요. 나 야, 어느새 2만 9천이 됐어요, 우리가. 달러가? 네. 만 달러 넘었을 때막만 달러 시대가 막 왔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벌써 3만 앞에 왔네. 어떻게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 통계를 낼 수가 그렇죠. 있죠? 근데 룩셈부르크 10만이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한 10만 달러 야, 벌나봐요.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갑자기 뭐 면접 보러 들어갔다가 네이버에 정리가 잘돼잘 있네요, 돼 있네 저렇게. 아주. 그래서 이 웹서핑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재밌단 말이야. 네, 결국 이게 우리가 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네. 왔는데, 네, 뭐 어쨌든 MZ 모델입니다. 예. 네, 자, MZ, MZ. 네, MZ 모델. 이것도 48만 원이고요. 이연 거를 표방했나 보다. 이연 거리 젯리잖아요.
그래요? 이 연결이 젯리입니까? 젯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미국 이름으로. 네. 바디에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네이게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콜트 스태거드 락킹 튜너, 락킹이에요. 락킹이에요. 이 가격에.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12인치에서 15.75인치까지, 그리고 24프렛에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험버커입니다. 험버커. 이게 저기 맨슨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 톤이 없어요. 예. 네. TOM 브릿지 스탑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약간 느낌이 텔레인데 그 예전 막 좋은 5 텔레 같이 예. 막 메탈 표방하는 텔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매트 벨라미 색깔도 살짝 묻어나고요. 네. 신청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오, 크네? 1m 99.5 99.5 정확하게 99.5래서 99.5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네, 99.5 핏가드가 없기 때문에 45가 나올 것 같은 아니네요 43이네요 43 43 약 아치 같은 거 없죠? 네 지금에. 43에 잠깐만요 네. 70 아까 5였으니까 75 네, 똑같습니다. 무게가 이거 무게 나 그냥 아 이거 무겁네 이것도 또. 자 썼습니다. 네 저도 썼습니다. 짜잔 3.52 67 오, 5267 무슨 기타 이름 같네요. 5267 네. 와 거의 맞췄네. 거의 맞췄네요. 70입니다. 70 무거워요 오늘 기타들이. 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시각적 효과를 그대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속을까봐. 아. 속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 더더욱 속게 되는. 더더욱 속죠. 예. 소리가 간단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거하네. 뭐 톤이 없는 관계로. 네. 뭐. 톤이 없죠. 예. 팬더 앰프고요. 팬더 앰프 후딱딱 지나가야 되겠네요. 너무 예, 소리가 좀 지독히도 안 어울리네. 네, 둔중한 느낌이 있네요. 마샬. 마샬에서는 조금 살아나네요. 클린톤은 확딱 지나가요. 네, 마샬은 괜찮습니다. 마샬은 괜찮아요. 팬더 게인. 지나가고 네 마샬 게임. 어 좋다. 어 잘 어울려요. 게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들려. 오, 굿. 어, 강한데요? 강하고 부드럽고 강하네요. 네.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신나는 락 느낌으로 해봐야 네. 되겠네. 마샬이고요. 네. 이마이나.
그 강합니다. 이건 강해요. 확실히 지난 시간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이 아끼네요. 생긴 것만 뭐 텔레 그냥 디자인만 갖고 온 거지 지난 시간 거랑 이번 시간 거랑 완전 다르고 둘 다 또 텔레와도 거리가 있고요. 그냥 정말 TC고요. MZ입니다.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1820화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디럭스 스트라토캐스터 FMT 모델이었고요. 여기 야마하 돌면 깁슨 팬더님 이분 그때 닉네임보고 약간 아재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달아주신 한줄평을 보니 아재가 확실합니다. 저보다 연장자일 것이 약간 네. 명확해진 느낌인데요. 전영록의 불티라는 네. 네. 나의 뜨거운 마음에 네. 그 저녁에 불티라는 노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재죠. 네, 엄청난 아재라는 얘긴데 심지어 불티를 개사를 해주셨어요. 전영록 선생 따님도 지금 은퇴하려 그러는데 전영록 선생 따님이 거기 있잖아요. 그 80년대를 포함한 그 누구지 지금 해체했는데 티아라 네 어. 그렇죠. 아 맞아요. 전영록 선생님 따님하고 네. 제가 녹음물도 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티아라 작업을 할 때 네. 네 야마하 돌면 깁슨 팬더님 네 나의 뜨거운 지름은 불같은 팬더 커스텀샵 싸게 살 수는 없을까 3위 때가 진정 기회 이렇게 주셨어요. 네 3위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죠. 네. 근데 이 밑에 조세털란님 장바구니 살며시 너 두고 간다면 내장고 너무나 아쉬워 네, 이렇게 네. 이어서 해주신 걸 보니까 이 두 분 다 제가 예상할 때 40대 네, 40대 초반 네. 40대 중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세털라니님 예전에 조세틀리아니 조 그분이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 처음 맞아, 그 맞아. 고등학생인가 네. 그랬었는데 조세털라니님이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닉네임을 또 새로 변경을 하신 건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40대 예상해봅니다. 네, 제가 나이 혹시 때 비슷하게 맞췄으면 저 선물 보내주십시오. 네, 야마하 돌면 깁슨 팬더님 조세털라니님 두 분 네, 선물 하나 네, 부탁드릴게요. 한줄평 동양과 서양의 교묘한 조화 그리고 이게 맨슨의 약간의 그 골 때리는 그런 제작 세계관 아, 네. 그리고 제트라고 쓴 걸 보니까 중국 무술 영화도 많이 본 것 같고 제트리 네. 그리고 까만색 보고 이게 모던하게 생겼는데 강하고요 네. 그래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밖에 없네요. 누군가? 견자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견자단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 텔레 예전에 했던 그 존 파이브 텔레가 사실 연상이 좀 되긴 되는데 한 주평 이렇게 드릴게요. 존 5 대신에 존 다섯 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자 점수를 써놨는데 뭐 고득점일 것 같아요. 야 6점 넘으면 고득점 아닌가요? 잠깐만요. 아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네 근데 이거 좀 이건 용도가 분명해요. 그렇죠. 네, 취향을 좀 탈 것 네. 같아서. 네 MZ 소주 대행면 몇 대면? 저는 7점 정도 7점. 네. 0.5점씩 항상 네. 앞서가고 있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8.5, 8.0, 이번 네. 시간에 8.0,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콜트 MZ 모델 같이 보셨고요. 뭔가 이번에 원래 콜트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잘 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휴 맨슨과의 콜라보레이션은 꽤 괜찮았던 네. 그 결과물을 네, 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더더욱 재미있는 그런 또 뭔가 예상을 좀 비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예, 그런 악기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익이 했던 콜라보레이션보다는 훨씬 좋네요. 3익은 약간 좀 콜라보레이션 좀 망했죠 좀 약간. 약간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 일단 지르는 느낌들이 예. 좀 있어요. 안중근 의사님이 예. 훌륭하신 분인데 키타에 그걸 딱 붙여놓고 아이언이 재밌는 게임인데 키타랑 뭔 관련이 있나 예. 휴맨슨 화이팅입니다. 야,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